캔디 크러쉬 소다 464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매칭을 이용해서 세로 줄무늬부터 풀어주신 후에 이제 그 세로 줄무늬를 이렇게 사탕 껍질이랑 합쳐주시면 좋고요. 아니면 그냥 일반 세로 줄무늬를 사용해 주셔서 아래쪽에 있는 캔디병을 부셔주시는 게첫 번째 미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캔디병들을 다 풀어주시고, 차근차근차근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, 아무래도 양쪽에서 공략을 할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. 가로 줄무늬를 활용하시면 더 많이 꿀을 공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, 나머지 캔디 병들은 정중앙과 양쪽 벽 끝에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캔디 병들을 공략을 하시려면 결과적으로 보면 꿀을 다 공략을 해주셔야겠죠. 좋네요. 물론 움직임이 네 번밖에 안 남아서. 될지 안 될지 몰랐지만, 저거 빨로 깼네요, 사실. 저거 아니었으면 못 깼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이번 스테이지도 후반에 움직임이 조금 모자라는 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운이 좋게 클리어가 되었네요. 역시 색칠사탕 물고기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물고기를 좋아하는데, 그래서 막 부산 가서 회도 먹고, 거기 가면은 회가 2만원에 엄청 많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포식할 수가 있어가지고 물고기를 제가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이번 스테이지도 색칠사탕 물고기 조합을 활용하시면 쉽게 깰수 있었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